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워봅서 관광일본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효심입니다. 여러분, 제주를 찾아오신 일본인에게 혹은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등등의 인사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첫인상만큼이나 처음 나누는 인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환영 인사와 반가움을 표현하는 문장들로 꾸며보았는데요. 문장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환영 인사와 더불어서 만나서 반갑다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우코소 제주에. 자, 제주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넬 때 일본어로는 무어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아주 간단한 표현인데요. 여우코소. 여우코소. 자, 이 네 자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우코소 하게 되면 여우코소 이라시아이 마시다 라고 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의 축약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요코소 내자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코소 제주에, 제주에 라고 해서 제주 뒤에 해를 붙였어요. 제주에 형태가 되겠죠. 즉 제주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요코소 제주에, 여우코소 제주에, 혹은요 제주에 여우코소, 제주에 여우코소 라고 하시면 제주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우코소 제주에, 여우코소 제주에. 오메니카카레테고에데스. 자,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이번에는 정중하게 한번 인사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니카카레테고에데스. 오메니카카레테고에데스 라는 다소 긴 문장인데요. 문장 끊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메니카카레르. 오메니카카레르 라고 하게 되면 만나 뵙게 되다 라는 아주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오메니 카카레떼, 오메니 카카레떼, 때로 끝났어요. 즉 만나 뵙게 되어서의 형태가 되겠죠. 코에 데스, 코에 데스. 한자를 보시면 영광이 아니라 광영의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는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보시면 광영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뜻은 영광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에데스, 코에데스. 즉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 건네실 때 오메니카카레테 코에데스, 오메니카카레테 코에데스 라고 아주 정중하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코에데스 대신에 기쁩니다 라는 우레시이데스, 우레시이데스를 활용해서요. 오메니카카레테 우레시이데스, 오메니카카레테 우레시이데스 라고 여러분들 활용해 보셔도 좋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메니카카레테고에데스, 오메니카카레테고에데스. 자, 이번에는 공항의 마중을 가서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오마치시테오리마시타. 자, 공항에 마중을 갔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반가움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반가움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어의 경우에는요. 오마치시테오리마시타. 오마치시테오리마시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자, 이 오마치시테오리마시다 라는 표현은 직역을 해보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단, 제가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반갑습니다.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말로는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일본어의 경우에는 마중을 갔을 때 반가움을 표현할 때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오마치시테 오리마시다. 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마치시테 오리마시다. 호텔에 ご一緒します. 자, 이왕 마중을 나갔으니까 호텔까지는 적어도 모셔다 드리는 친절을 베풀어도 좋겠지요. 호텔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실 때는요. 호텔에 ご一緒します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자, 사실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직접 표현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사용이 된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사실 호텔에 배웅을 할 때뿐만 아니라 뭐 안내를 할 경우에도 충분히 여러분들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호텔까지라고 할 때에는 호텔 마데라고 해서 까지에 해당되는 마데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이쇼, 함께, 같이 라는 뜻인데요. 시마스를 붙여서 고이쇼 시마스 라고 하게 되면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니까 배웅해 드릴 때, 모셔다 드릴 때, 안내해 드릴 때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호텔 마데 고이쇼 시마스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됩니다. 호텔 마데 고이쇼 시마스. 요코소 제주에. 오메니카카레테 고에이데스. 오마치시테 오리마시타. 호텔 마데 고이쇼 시마스. 네, 오늘은 환영 인사와 반가움을 표현하는 문장들을 한번 공부해 보았는데요. 제가 가끔 받는 질문 중에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플랜카드라도 걸고 싶은데 그럴 때 일본어로는 뭐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자,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요코소 제주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반가운 마음만큼이나 친절한 미소와 인사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타시다.